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제천에 있는 에버블루 다육식물. 네, 맞습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을 제가 지난번에 영상 소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네이버 카페 주소 다 올려드렸고, 전화번호? 아이, 대표님 허락하에 제가 다 이렇게 내 글씨도 아니잖아. 대표님의 허락하에 썼고, 아마 혹시 저희 매니아층에서 제천 에버블루 다육식물을 궁금해 하셨던 분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어찌로 그런 생겨가지고, 아유, 그 네이버 카페에서 그렇게 인기다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 한 15, 근 15년이 넘게 매니아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꽃대를 다,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꽃대로 부비부비 해서 이미 수정을 다 해서, 마른 상태에서, 맞아요. 실생을 해서, 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시는데 전체 품목은 아유 두 몇천 가지를 다는 못 하시고 일부는 일부 지금 현재 좋은 모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지금 꽃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지금 현재 꽃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독자님은 밴드방에서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은 1년 동안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꽃대를 부비부비 해서 놨다. 그 말입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제천 에버블루 다육식물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국민다육이 정말 오래 묵은 아이들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 보너스예요. 잠시 갈게요. 바깥 경치도 좋고, 예, 공기 좋고, 왔습니다. 다남다육이.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1번과 2번이 두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1번이에요. 사진 찍으세요. 찰칵. 자, 이렇게 보시면, 예, 2번이에요. 찰칵. 찍었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제가 이름은 다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많이 구경하니까. 그러나 국민 다육이도 있고 창도 있는데 얼만큼 묵었냐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아이들. 묵둥이, 완전 묵둥이.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실 때, 자, 1번 다시 사진 못 찍었어요. 요렇게. 사진 찍으셨어요? 찰칵. 아,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맞아요.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눌렀지요? 그럼 갤러리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요렇게. 어유 좋네, 좋아. 자, 그 대신 그러니까 한 세트당 3만원. 두 세트 하시면 6만원이요? 어머, 나 1번과 2번 갖고 싶은데? 에이. 5만 원에 주시고 무료 택배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유, 좋아라. 이제 이해 가셨죠? 아유, 그럼 이해가 갈 때까지. 자, 그다음에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수량이 많은 거 하시고 나는 비싼 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량이 조금 적은 거 하시면 되죠. 자, 3번 이렇게. 자, 이게 3번입니다. 찰칵 하셨고. 자, 그다음에 4번. 아유, 참, 오늘 좋네. 그리고 나는 3, 4번을 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참, 무궁화가 두 개. 이 정도 묵혀봐요. 몇년 있어야 되나. 그리고, 완전 묵은 애들, 국민다육이, 이렇게 해서 숫자로는 만약에 3번과 4번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해요? 5만원. 3번 한 세트만 하겠다. 그러면 3만원. 4번 한 세트만 하겠다. 그러면 3만원.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겠다. 5만 원에 무료 택배. 아이, 좋아라.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세트만 하시면 3만 원 하고 그것만 돈 내면 안 돼야. 4천 원도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느 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아유, 저거 한 세트만 하고 다른 거, 에이, 이어가니까요. 잠시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죠? 아유, 맞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찰칵. 6번. 자, 똑같이 5번 사면 3만원, 6번 사면 3만원, 택배비 4천원. 그러나 나는 5번과 6번을 그러면 이런 거죠. 아유, 아까 그 4번하고 5번 사고 싶,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찜에 가시면 땡! 끝입니다. 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1번과 나는 5번 하겠다 하셔도 가능하나 한 분이 찜에 가시면 더는 추가로 구성은 안 합니다. 자, 5번과 6번 보셨죠? 자, 뭐 헷갈려? 이렇게 5번, 6번. 네 말이 헷갈려? 자, 5번. 자, 되셨죠? 어머, 나는 5번, 6번 다 하면은 부자 되네. 5만 원에 무료 택배.
만약에 5번만 하면 3만 원에 택배비 4천 원? 아이 하는 겁니다. 자, 어우 좋아라. 자, 그다음에 어우 야는 또 그죠? 어머 좋아. 다남 스타일. 내가 멕시코 자이언트 좋아하는 분은 짱 좋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7번 세트. 그다음에 8번 세트. 어우 잘했네. 역시 그냥 딱 균일가예요. 3만 원두개 하시면 5만 원 무료 택배. 한 세트만 하시면 3만 원 택배비 플러스. 예, 되셨죠? 자, 그다음에 오늘은 맞아요. 제가 제천까지 왜 왔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조금 더 좋은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소개하려 왔습니다. 아유, 자, 그다음에 9번.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어유, 이렇게 찍으니까 됐어요? 자, 10번. 자, 하나, 둘, 셋, 넷. 아이, 얼른 찰칵 하셔요. 나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9번과 10번. 8개 받는데, 5만원만 내고, 택배비 안 내고, 어유, 5만원에 8개? 이제,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어느 분이 또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싼 거야, 만 거야. 에이, 구독자님들, 만약에 이창 하나에 이 정도 묶잖아요. 그러면, 물론 만 원일 수도 있고 뭐 종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에 만 원씩만 잡아봐. 이렇게 목둥이가 하나에 만 원씩만 잡아봐. 그럼 몇 개? 얼마예요? 8만 원? 묶지 않은 갓 출하된 아이들은 빨간 포트는 금액대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묵은 아이 같으면 최소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거든요. 국민이든 혹은 창이든. 그러니까 8,000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64,000원. 아이 구독자님 제가 진짜로 말하니까 목이 메여서.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11번 되셨죠? 자, 그다음에 12번. 아유, 뭐 하나 헷갈리네. 그리고 나는 다 사가고 싶다. 11번, 12번. 이렇게 하면 하나는 무조건 세트당 3만 원. 예. 택배비 내고, 두 세트 하시면, 예, 5만 원 결제고, 택배비 안 내시고, 자, 됐죠? 아유, 그러니까, 다남다육이. 예, 자, 그 다음에, 다남다육이 가격하고 이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요렇게 세 개. 13번 보셨죠?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요렇게, 요렇게. 되셨죠? 아유, 난두개다 하고 싶어. 어머, 야, 난두개다할 만하네. 어머, 좋은 것만 많아요? 13번과 14번 두개 주세요. 이러시면 5만 원 결제 무료 택배입니다. 아유, 자.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아유,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뒤이어 갈 거예요. 또 다른 방 벌써 갔어요? 보고 가요, 보고 가. 뒤이어서, 맞아요. 정말 멋진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우, 나 같은 사람 참 좋아하네. 카리스마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15번은, 요렇게 갑니다. 요게 15번. 요게 15번. 맞죠?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 다음에 16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유, 좋아라. 예, 아유, 좋아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민다육의 완전 묵둥이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우, 땡큐입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더 땡큐. 하나, 둘, 셋. 15번, 16번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 이 정도에 묵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그 라탐, 예, 맞아요. 라탐을 겨울 두 번이면 2년에서 약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안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겨울 세 번에서 네번 이상 나야만이 이 정도 포스가 나와요. 이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보는 아이들은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뭐 3만 원, 5만 원 그러면 뭐 싼가? 아유, 어제도 저희 키핑장에 오셔서 하는 말이잖아요. 2년, 3년 동안을 정말 묵히기 어려운데 그 이상, 3년 이상 묵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자, 15번은 4개, 이렇게. 16번은 이렇게. 15, 16을 하면 이렇게. 아유, 좋아라. 조금 덜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20세트인데요. 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 요렇게 요렇게. 어우, 오늘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17, 18은 같이. 17번 하나, 둘, 셋, 네개 맞죠? 그 다음에 18번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를 하시면 5만 원인데 택배비 무료. 그러면 괜찮죠? 안 괜찮아요? 아유, 괜찮구먼. 이렇게 묵는 애기들이 어디서 구해? 8개면 그럼 나눠봐봐. 뭐 택배비 빼,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세트로는 마지막. 자, 19번과 20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얘네들이, 수량이, 뭐, 19번이 10개, 20번, 아유, 아니에요. 딱한 개씩밖에 없어서 끝입니다. 자, 이렇게. 19번은 4개. 그 다음에 20번 4개. 19번, 20번을 세트로 8개. 무조건 이렇게 한 세트는 3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3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6만원이잖아요. 에이, 5만원만 되면 택배까지 해준,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니, 택배는 왜 공짜? 에이, 여기 제천 에버블루 대표님이 내는 겁니다. 공짜가. 와. 에이, 자. 그러니까, 제가 택배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택배비까지 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 매장에서. 예, 맞아요. 사실, 이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는 제천 에버블루 다육. 어유,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예, 쟤는, 들 정도로,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래, 아유, 누가, 아유, 그 정도로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게 꽃대 보셨어요? 제가, 아유, 꽃대 조심해야 돼. 왜요? 이미 다 부비부비해서 이미 다 시방이 형성이 됐대요. 그럼 혹시 저희 그 밴드방에서 궁금하셨던 분들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현재 이 제천 에버블루 다육식물의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바닥에 보이시죠? 전부 시방에서 씨를 채취해서 싹이 텄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국내에 유통도 많이 하고 이제 출하할 때는 대부분 재배해서 하셨던 분이 이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을 여러 가지 하셔서 유통도 하시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도 예 맞아요. 어우 저기 에버블루 다육식물 그러면 대부분의 매니아층에서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궁금해요? 매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더만, 다남다 여기 찍어주니까 너무 좋다고. 여기 말고 이 뒷동에도 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뒷동에도, 거기도 재배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재배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어휴, 국민다육이만 왜 가나? 저 진짜 좋은 거좀 해주지. 자, 진짜 좋은 거, 환연마리아 3만원. 그리고 여기. 코스에본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 자, 잘 봐야 돼요. 환연마리아 하나 얼마 써 있어요? 3만 원. 맞죠? 그리고 만약에 코스에본이를 사겠다 그러면 얼마예요? 2만 원. 그러면 두개 합하면 3만 원, 2만 원, 그러면 5만 원이었잖아요. 5만 원 맞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세트로 했을 때는 4만 원만 받는데. 아유, 좋아라. 자, 그러면 제가 환연마리아가, 천천히 볼게요. 물론 우리 구독자님이 받는 상품을 먼저 갑니다. 환연마리아? 좋아? 좋은 거야? 아유, 포스가 그닥 크지 않네? 아유, 내가 다 알아. 뭔말 하시는지. 자, 그러면 제가 그닥 크지 않다는 환연마리아 포스 사이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아유, 노란 것 같아. 금방 어디로 갔대. 자, 여기, 여기. 자, 일단 환연마리아 포스가 약 6cm 정도 충분히 되죠? 아이, 난 내가 말하고 안할 테니까 읽어봐. 아유, 6종이 크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야, 6cm가 넘죠? 넘죠? 에이, 눈으로 보면서 그래. 자, 그리고 쿠스 에보니는, 어머, 쌍두도 있어. 이렇게 모아서, 에이, 그닥 큰 걸로는 안 할게요. 자, 여기 조금, 자, 어머, 비슷해요. 그러니까 옆, 그, 지름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쿠스 에보니는 잠시만요. 환연마리아를 먼저 보면, 아유, 이봐봐, 봐봐. 자, 3만원짜리를 어떻게 되는 그날까지요? 이렇게 모주를 쓰는 그날까지. 얘가 왜 모주예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 지금, 아가들이 다,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연마리아를,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구매해서,
얘를 먼저 보고 버킷리스트에, 아우야, 이름이 뭐요? 잘생겼네. 이러면, 이렇게 아이, 얘는 비싸니까. 보통 이 정도면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남도 이렇게 구매한다 그거죠. 자, 환연마리아 보셨죠? 이렇게 좋아지는 아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쿠스에보니 2만원. 사실 저도 있어요. 진짜 이뻐요. 얘 이뻐요? 쿠스에보니 2만원이죠? 같이 샀을 때는. 잠시만요. 두 개, 환연마리아와 쿠스에보니를 같이 했을 때는, 예, 5만원이잖아요. 세트로. 봐봐. 그런데 4만원까지 주신다고 하고, 그러면 택배비 또 나와요? 아유, 그럼 아까 1번에서 20번까지 하나 사면 되지. 응? 3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나저 꽃대 잘해.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여기는 세트가 제법 여유가 있으니까 구독자님들이, 맞아요. 나는 국민다육이는 이것저것 있는 것도 있고, 품종 좋은 거 한두 개만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예, 이렇게 환연마리 하나 3만 원, 쿠스에보니 2만 원, 땡! 두개 같이 샀을 때 4만 원. 딩동댕. 예. 맞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유, 세상에. 야, 너 환연마리 이렇게 포스가 멋져진다니까. 아유, 자, 쿠스해보니? 아유. 괜찮았어요? 예, 쿠스해보니? 괜찮았어요? 거 봐,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천, 예, 제천에 온, 저기가 기름값 안 아깝겠죠? 아유, 그러면 내가 기름 떼고 몇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자, 다시 잠시. 예, 아유, 환연마리아. 자, 네이버 카페에서 제법, 예, 제법 많이 유명한 제천 에버블루 다육식물이고, 카페에 놀러, 만약에 오시면 제가 소개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유, 그까짓 거몇 가지 소개하고 끝나냐. 저걸 좀 해주지. 이런 분들은, 예, 카페에 오셔서, 예, 그, 준비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 대신 그 매니아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서 재배를 해서 이름 붙여서 나간 나만의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제천 에버블루 다육식물입니다. 오늘 괜찮았죠? 안 헷갈렸죠?